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다른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IQ가 높으면 좋을까요? 네, 좋죠. 아, IQ가 높으면 똑똑한 거죠. 타고난 거죠. 그리고 똑똑하게 타고났으면 학교 공부도 잘할 수도 있고, 그 학교 공부 잘하면은 좋은 대학교도 갈 수도 있고, 좋은 대학교 가면은 성공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IQ가 높으면 천재라고. 비슷한 말이잖아요. 근데 스티븐 호킹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IQ 자랑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그때 이거 들었을 때 생각을 했어요. 아, 자랑하는 것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 것 같았어요. 조금 더 다른 느낌이 있었어요. IQ가 높은 게 안 좋을까? 천재가 뭐가 안 좋을까? 그렇게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천재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더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메타인지 연구를 하는데, 메타인지를 더 공부해보니까 하나 알게 된 게 있는데, 스티븐 호킹이 생각했던 거 아닌지 모르겠지만, 근데 메타인지의 방해가 딱 그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부모들이 물어보잖아요. 아, 우리 아이 메타인지 어떻게 키울까요? 문제가 천재라는 믿음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실망해요. 이제 보통 사람들이 와서 메타인지에 대해서 궁금할 때, 아, 우리 아이 메타인지를 키우고 싶어. 왜냐하면 학교 공부도 잘하고 똑똑해질 거니까. 근데 오늘은 반대로 말할 거예요. 천재라는 게 메타인지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거 저 어릴 때 사진이에요. 네, 저 어릴 때 사진인데 미국에서 살았어요. 미국에서 살았는데 저는 되게 그런 학생이었어요. 되게 학교를 되게 사랑했고 선생님들 되게 사랑했고 그리고 뭐 학교에서 되게 잘하고 싶었고 그게 자체가 너무 재밌었어요. 학습도 너무 즐거웠어요. 그리고 뭐든지 조금 오래 걸렸고 어려웠고 그리고 이제 이민 간 이제 거기서 교포니까 아무리 뭐 똑똑해도 영어는 조금 더 느렸었죠. 다른 이제 미국 애들보다. 그래도 이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학교 성적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제 기억에. 나왔는데 그때 이제 미국에서는 그냥 뭐 서로 다 주고 보고 그래요. 그래서 반 친구가 제 성적표를 보고, 리사, 뭐 너무 스마트하다. 그 말을 썼어요. 스마트. 그리고 좀 더 대화를 하면서 애들이, 리사, 뭐 IQ 높다. 이런 말도 했었어요. 제가 어릴 때도 미국에서도 IQ 테스팅 할 때였어요. 그래서 IQ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때는. 근데 그 이제 되게 기분 좋았죠. 근데 거기 있었던 선생님이 나왔는데, 선생님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리사는 IQ가 높다기보다는 열심히 하지. 이제 기분 좋으라고 노력이 좋다고 이거를 말하려고 그랬겠죠. 근데 전 되게 쇼크 받았어요. 아니 내가 안 똑똑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열심히 할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어릴 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쭉 이제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게 두 학습 길들이 있다고 알게 된 거예요. 천재들이 가는 길이 있고 노력하는 길들이 있어요. 달라요.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림으로 보면은 이제 공부하는 시간 쭉 있잖아요. 천재의 길들은 어떻게 생겼어요? 점수로 보면은 점수밖에 없으니까 시간이 많이 안 걸려도 공부를 많이 안 해도 점수가 확 올라가요. 그런 아이를 보면은 얘 천재다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노력의 길하고 달라요. 노력의 길들은 이제 저 같은 아이처럼 공부를 조금 많이 하고 그때 이제 점수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재의 길은 되게 기분 좋은 거죠. 그래서 그날 그 기억에 되게 기분 나빴어요. 기분 나빴어요. 나도 똑똑한데. 나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렸는데도 이 두 가지 다른 학습이라고 다른 사람들이라고 그걸 알 조금 느낌이 있었어요. 벌써 이제 오늘은 근데 말하고 싶은 거는 천재가 안 좋다고 얘기할 건데 아이가 어떤 길로 가기로 원하세요? 천재의 길. 완전히 천재의 길을 갔으면 좋겠죠. 저도 그래요. 저도 부모인데 이제 천재의 길이 왜 좋죠? 빨리 그냥 문제 없이 뭐든지 다 배우잖아요. 노력의 길은 느리고 실수로 아무리 할 거예요. 그거 실수 때문에 느린 거예요. 확실하게 이해를 딱 못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천재의 길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이 두 학습 길을 생각했었는데 이제 어른 되고 나서 그리고 메타인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천재를 안 믿게 됐어요. 천재가 있다고 누가 그러면은 안 믿어요. 그렇게 조금 변했어요, 제가. 그래서 천재가 진짜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천재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알겠어요. 잘 사세요. 천재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거 이제 6살 아이가 그렸어요. 미로인데요. 천재 아닌가요? 조금 천재인 것 같아요. 얜 진짜 천재 아니야? 이 미로 우리 아들이 그렸어요. 기우기가. 기우기가 이제 이거를 그렸는데 이런 미로를 그리면은 저는 항상 사진 찍고 막 올리죠. 자랑을 하죠. 근데 자랑보다는 이거 재밌잖아요. 신기하고. 그리고 이제 얘도 막 보여줘요,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거 아니고 하라고 해요, 미로를. 그래서 미로를 계속 풀어야 돼요, 집에서. 근데 이제 인스타, 페이스북 이런 데를 올렸어요, 제가. 올렸는데 이런 얘기가 많아요. 얘 천재 아니야? 천재 아닐까? 그러는데 제가 항상 밑에서 메타인지를 배워요. 그래요. 천재 아니라고. 근데 다른 그림을 보여줘요. 이거요. 기우기가 처음에 그렸던 미로예요. 1년 정도 전에, 5살 때쯤. 이것도 올렸거든요. 아무도 천재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어떻게 아무도 천재라고 안 해요? 천재 아니잖아요. 노력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아이가 뭘 잘하는 거를
보잖아요. 그 1초 동안. 그럼 얘 천재 아니야? 못 봤던 노력 길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믿어요. 천재는 그냥 노력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인스타, 뭐 페이스북 이런 거 올리는 게 솔직히 이거를 안 올리죠, 부모들이. 끝에만 올리죠.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그냥 천재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빨리 하는 애들은 천재라고 사랑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력하는 길을 갑자기 숨기려고 그래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시험 보기 전인데 막 너 공부했어? 나도 못했어. 못했니? 우리 큰일이다. 이제 둘 다 망했어. 되게 귀여운 말인 것 같아요. 두 아이들 이런 말을 들었어요. 자주. 두 어린 아이들은 야, 우리 둘 다 망했다. 그게 저한테, 교포한테는 되게 귀여운 대화예요. 근데 귀여운 이유가 완전히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인 것 같아요. 여기서 공부를 했겠죠.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한 거를 노력했다는 거를 보여주잖아요. 친구한테. 그럼 시험을 못 보면은 바보 되는 거죠. 그렇게까지 노력했는데 너 바보 아니야? 왜 이렇게 못했어? 공부를 했는데. 근데 공부를 안 했다고 그러면은 그러면 시험 못 봐도 괜찮고 시험을 잘 보잖아요. 갑자기 천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천재 척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애들 이제 노력하는 거를 안 보여주니까 천재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